우리 시험에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하면요. 있을만 하면 나오고 있을만 하면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는 일단 그 재화의 가격이냐 아니냐 그게 확인이 이제 선행 조건이에요. 아파트 시장 나오잖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아파트 가격 찾아야 돼요. 부동산 시장 이렇게 출제하는 주택시장. 주택시장 하면은 뭘 찾아야 돼요? 주택가격 찾아야 돼요. 그게 수요량 변화죠. 그 외의 요인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수요 변화. 아까 숙제에 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싸다 비싸다 이런 생각으로 더 담고 덜 담고 하는 거는 수요량 변화예요. 근데 그 재화의 가격을 생각하면서 더 담고 덜 담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더 담고 덜 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요 변화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수요가 끝났으면 공급은 일사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대칭적으로 가면 되니까. 자, 이 수요 자리에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공급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구매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판매하면 되겠죠. 판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량, 저량, 사전적, 사후적 다 똑같아요. 유효 수요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공급이 돼요. 여기는 구매 의사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 의사도 있고 공급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돈을 들고 와야 되고 공급자들은 물건 들고 와야 돼요. 공급에서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만큼 이제 공급은 비중이 적은 거죠. 자, 여기는 이제 공급량 들어요. 공급량, 사과 공급량. 자, 이제 여기는 수요의 크기가 아니고 이제 공급의 크기죠. 공급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니겠죠. 이제 공급 결정 요인이 되겠죠. 자, 이건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공급자 입장이 되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수요자 입장이 더 훨씬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뭘 보고 공급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를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해요. 자꾸 이제 수요자 입장에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공급자들은 뭘 보고 행동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윤이에요. 이윤. 공급자들이 공급 물량을 늘릴 건가 줄일 건가는 이윤 보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윤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라고 많이 생산하는 거죠. 이윤이 줄어들면은 생산 못하죠. 딴 거 해야지, 딴 거. 이윤이 줄어들면 아 이거 장사 안 되네, 이거 뭐 돈 안 되네, 이거 접고 딴 거 할 생각하겠죠. 이윤이 줄어들면 줄어들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이윤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들어보세요. 이윤이 커지게 되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이윤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예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서 이윤을 계산해요. 그러면 이윤이 커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판매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원가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윤이 커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원가는 그대로 있는데 판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갖다 파는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자, 이거 영향 미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소득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까요? 농민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공급량이 증가하고 뭐 그럴까요? 소득. 농민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윤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말이에요. 소득 증가 감소가, 농민의 소득 증가 감소가 그 이윤에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 이윤이라는 게 원가, 원가에 미치냐고요. 소득이 늘어나면 원가가 낮아지고 올라가고 또는 사과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는 별 관계 없죠. 소득은 농민이 얻은 이윤의 결과로 농민의 소득이 결정되는 거지 소득이 이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이윤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거지 원인과 결과 관계, 이 요인과 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관련제 가격, 공급에서는 관련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도가 낮아요. 난이도만 높고 헷갈리기만 해요. 좋아하는 정도, 농민이 사과 좋아하면은 사과 생산 많이 할까요? 제 주변에 친척들, 그 사과 농사 짓는 분들 계세요. 사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과 농사는 짓죠. 우리 식구수 늘어나면 사과 생산량 늘어날까요? 이건 별로 없어요. 자, 여기서는 기억할 게 없어요. 공급 결정 요인에서는 여기 생산 기술 수준 하고요. 생산 기술. 생산 요소가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게 있긴 한데, 일단 나중에 하고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잖아요. 기술이 향상되면 원가가 낮아져요. 기술이 향상이 되면. 그럼 이윤이 커지는 거예요. 설명을 먼저 들으시면 돼요. 설명 듣고 나서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 혹시 사과 과수원에 가보셨나요? 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요? 아, 주말 농장에? 사과나무 키가 어떻던가요? 별로 안 크죠? 제가 어렸을 때는 사과나무 키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사과나무 키가 굉장히 많이 커서 사다리가 꼭 필요했어요. 이게 접과라고 하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인공 수정을 해줘야 돼요. 벌도 갖다 놓고요. 사람 손으로 꽃을 붓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거죠. 암술 수술을.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면은 옹기종기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작은 놈 쳐줘야 돼요. 이걸 접과라 그래요. 그래야 굵은 놈 한 놈을 기르는 거죠. 이렇게 작은 놈을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또 나중에 딸 때 좀 올라가서 또 이렇게 따고 할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사다리가 필요해요. 사다리. 키가 크니까. 자, 이 사다리 놓고 일하는 게 엄청 번잡스러운 일입니다. 사과나무가 이 키가 크고 가지가 길게 나와 있으니까 그 가지를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가지와 가지 사이에 조심스럽게 넣어야죠. 조심스럽게 넣고 올라가야 되고요. 또 뺄 때도 가지 끝까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까지 저 나무 돌아서 저쪽 가지 집어넣어야죠. 가지 사이로, 가지 사이로. 그래야 일을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서서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사다리 없이. 키가 안 크니까, 사과나무 키가 안 크니까. 엄청난 절감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몇 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술이 향상이 되면은 원가가 절감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어떻게? 똑같은 사과 가격이라도 원가가 절감되니까 이윤이 커지는 거죠.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요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토지 사용 대가 이런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 하면 노자토예요. 노자토. 노동 자본 토지입니다. 노동 사용 대가 임금, 자본 사용 대가 이자율, 토지 사용 대가 지대, 아까 지대 했죠, 지대. 자, 요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돈 안 되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돈 안 돼요. 그러면 공급량을 줄이는 거죠. 이런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만큼 원가가 내려가니까 이윤이 커지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과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 변하고요. 생산 기술이 변해도 공급량 변하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 변해요. 이런 것들을 공급 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은 공급량 변화가 되고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은 공급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저 왼쪽이 모두 다 공통점이 뭐예요? 왼쪽이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곧 그리지만 여기서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공급을. 자, 공급 곡선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여기가 수량이에요. 여기가 가격이고요.
일단 나머지 요인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농민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을 어떻게 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려는 거예요. 자, 가격이 원래 이만큼일 때는 이만큼 생산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농민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려요, 줄여요? 생산량을 늘리죠. 농민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면 농민 입장에서는 줄이죠. 이렇게. 자, 이게 그 입장이 돼 봐야 돼요. 빨리. 그 빨리 바뀌어야 돼요. 수요, 여러분들이 계속 수요자 입장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양을 늘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끝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은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이거하고는 반대로 우상향 형태.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농민 입장에서 공급하면 농민 입장에서 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농민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늘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늘리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이거를 제가 지금 팔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을 줄이고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까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잖아요. 수요에서는 반비례. 근데 여기서는 비례. 이걸 증가함수 그래. 증가함수.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공급법칙 그래요. 자, 표현이 어떻습니까? 표현이 서로 다르죠? 세 가지 표현이 서로 다른데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요. 아까 여기서처럼 이거 다 같은 내용으로 이거였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요와 공급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늘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한쪽 측면과 이쪽 측면 이렇게 해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수요 곡선상에 또는 공급 곡선상에 점의 변화, 요 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변하는 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변하는 거. 요거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양 변화요. 여기서도 아까 이게 뭐였어요? 이렇게 하는 게 수요량 변화였잖아요.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거 말고 새로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거 말고요. 새로 수요 곡선 그리는 거 말고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 뭐다? 수요량 변화.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 뭐다? 공급량 변화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고정되어 있던 생산 기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면 그거는 뭐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무슨 변화? 공급 변화. 요거는 새로이 공급 곡선을 그린다? 그렇지 않다. 새로이 공급 곡선을 그린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술이 향상되면 어떻게 해요? 기술이 향상되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작년에 이 가격에 요 가격에 이만큼을 생산했어요. 근데 올해는 기술이 더 발전했어요. 그럼 똑같은 가격이라도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작년에 만약에 가격이 이만큼이었다면 작년에 이만큼 생산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술이 발전하기 전이라면 기술이 발전하면 요거보다는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 수준에서 기술이 발전하기 전보다는 발전한 후, 발전하기 전보다는 발전한 후, 이게 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공급 변화예요. 공급 변화. 새로이 공급 곡선을 그리는 거. 이게 바뀐 거죠. 공급 변화 중에서도 지금 오른쪽에 그랬죠. 더 길이가 길어졌죠. 길이가 길어지면 뭐예요? 증가. 길이가 감소하면은, 길이가 짧아지면은, 감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려지면 공급 증가, 왼쪽에 그려지면은 공급 감소 이렇게요. 그럼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 길이가 길어지면 뭐예요? 공급량 증가.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 길이가 짧아지면은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요점에서 요점으로 가는 거 뭐예요?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곡선상에서 높낮이가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늘 익숙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가격이 바뀌면 높낮이가 바뀐다. 가격 외의 요인이 바뀌면은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수요곡선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또는 공급곡선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됐나요? 이거는 가격 외의 요인입니다. 그 중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오른쪽, 생산 기술 수준이 퇴보하면은 왼쪽,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인건비 올라가고, 이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자재 가격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토지 사용 대가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감소하죠. 그러면 어느 쪽이 그리고 왼쪽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무조건 오른쪽에 그리고 생산 기술이 퇴보하면 무조건 왼쪽에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왼쪽에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 무조건 오른쪽에 그리고. 아까처럼 조심할 게 없다고요. 아까 수요에서는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득하고 관련재 가격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긴 조심할 게 없어요. 훨씬 간단해요, 이게. 됐나요? 자, 이게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 그럼 끝난 거예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도 체크할 거는 특별히 없어요. 뭐, 앞에 수요에서처럼 나중에 볼 거는 그냥 나중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쪽에 가셔서도 그 앞에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72쪽에 그 그래프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예,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예,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에 73쪽,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예,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있잖아요. 73쪽. 수요에서와 똑같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괄호 4번에 보세요. 부동산 공급 곡선 있죠? 74쪽에 괄호 4번. 부동산 공급 곡선은 나중에 라고 써놓으세요. 예,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예, 나중에 해도 뭐 충분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예, 76쪽에. 자, 요거는 오늘 많이 예, 설명드리진 않아요. 이제, 앞으로 시험 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균형의 개념이 뭐다 그리고 균형이 결정된 건 어떤 것이 결정된 거고 이동하는 것은 어떤 거다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요. 오늘은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균형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그 들어는 보셨죠? 여러 뭐 균형이란 단어가 어떤 이제 움직임이 없이 멈춤 상태가 균형이죠. 뭐 체조할 때도 왜 체조 선수들 딱 맨 마지막에 끝나가 균형 잡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균형이라는 건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할 때 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첫째 가격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가격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요량 공급량 측정했어요. 이제 일정 기간을 전조해서 측정을 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하고 공급량하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수요량이 더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수요량이 더 많으면은 그거는 균형이에요, 균형이 아니에요? 균형이 아니죠.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공급량이 더 많으면은 가격이 내려가죠. 그것도 균형이 아닌 거죠. 균형이 되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량과 뭐가 공급량이 똑같은 게 균형이라 그래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은 그거를 세 글자로 불균형이라 그래요. 불균형. 불균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누가 더 많고요? 하나는 공급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 있고요. 하나는 수요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 있겠죠. 자, 공급량이 더 많은 불균형을 우리는 초과공급비라고 불러요. 수요량이 더 많은 불균형을 초과수요라고 불러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예, 쓰실 때 다 들으면서 쓰는 거 맞죠? 이 공부하는 방법에 듣는 게 먼저냐 쓰는 게 먼저냐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듣는 게 문제, 듣는 게. 듣지 않고 쓰다가 설명하는 걸 놓쳐버리면 써놓은 것이 집에 가면 암호가 돼 있어요. 자기가 써놓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초과 공급은 뭐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급이 더 많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내려가겠죠. 초과 수요면은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은 점.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이게 움직임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가격이 내려가거나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배우들을 생각해야 돼요. 배우들. 시장이라는 무대에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배우가 등장해서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한다 그랬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자들은 어떤 연기를 할까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자들은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무대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수요자들 중에 일부가 무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공급자들은 어떤 연기를 해요? 무대에 있던 공급자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이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요. 왼쪽이 무대 왼쪽이에요. 오른쪽 무대 오른쪽입니다. 무대 왼쪽이 수요량이 더 작죠. 얼마 안 되는 수요자들이에요. 무대 오른쪽에 누가 더 많아요? 공급자들이 더 많죠. 자, 머릿속에 생각하라고요. 아, 공급자들은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수요자들은 얼마 안 돼. 가격은 어떻게 내려가면서 무대 바깥에 있던 수요자들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있던 공급자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양쪽이 비슷해지겠죠. 양쪽이 비슷해져서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양쪽이 똑같아지면은 더 이상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멈춤. 이게 바로 균형 가격이에요. 지금 상태의 가격에서 내려가서 멈춤 상태의 가격. 멈춤 상태의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에요. 그때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을 균형량이라고 그래요. 균형량. 자,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는 균형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현실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걸 찾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걸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쓰는 말이 있어요. 균형이란 말을 쓰지 않는 대신에 쓰는 말이 있다고요. 뉴스 같은 거 볼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보합. 보합이란 말 쓰는 보합. 경제 뉴스 듣다 보면은 보합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합세. 보합세라는 거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별 차이 없을 때. 균형이라고 하려면은 이론적으로 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똑같은 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신 쓰는 거예요? 보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약보합이라는 말은 가격이 약간 내려가면서 보합이고요. 강보합 그러면 가격이 약간 올라가면서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보합이란 말 또 안 쓰겠죠. 시험에서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보합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냥 시험에서는 그냥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또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지 보합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고요. 초과 수요일 때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무대 왼쪽에 수요자들이 있어요. 무대 오른쪽에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가격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에요. 똑같은 높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연결했을 뿐이에요. 이거 안 그리도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공급량이에요. 자, 이게 공급곡선이죠. 수요곡선이죠. 요 길이가 수요량, 요 길이가 공급량이에요. 누가 더 많아요? 공급량이 더 많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연기자들 배우들이 연기한다 그랬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자들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무대 밖에 있는 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게 수요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량 변화.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 요 왼쪽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 가격. 그러니까 수요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대 왼쪽에 밖에 있던 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공급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급자들은 줄죠, 이게. 공급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공급량 감소. 뭐 빠져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격 변화니까, 가격. 가격 변화니까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수요량 증가, 공급량 감소. 자, 이 길이가 누가 더 길까요? 아직 공급량이 더 길죠? 그럼 더 내려오면은? 이게 더 길죠? 그럼 중간에 어딘가에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나타내면. 그래서 함께 나타내는 거예요. 함께 나타내면 이 가격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이만큼 더 많다는 게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요거. 요게 초과 공급이에요. 이럴 때에는요. 공급량이 요만큼이에요. 공급곡선에서. 수요곡선에서 수요량이 이만큼이에요. 뭐가 더 많은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수요가 이만큼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함께 나타내는 게 훨씬 간편해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은 점점 어떻게 해요? 수요량은 줄죠? 공급량은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서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가격 내려가면서 공급량 줄고 수요량은 점점 늘고. 그래서 요 교차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되는 거죠.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표정들이 거의 이제 반은 정신이 나간 그런 표정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처음에는 그래도 좀 쌩쌩하더니만 2교시 때 그런 조짐이 보이더니 3교시 되니까 이제 드디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 같아서 처음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공부한 지 몇 달 된 사람들을 대하듯이 아주 익숙해진 것 같이 그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눈빛이 너무 쌩쌩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구나.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오판한 것 같아요. 자,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균형 상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상태가 뭐예요? 균형 상태, 균형 상태. 요 점을 균형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상태의 가격을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래요. 이 상태의 거래량을 균형량 그래요.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 그래요. 균형 거래량. 균형량, 균형 거래량. 예를 들어서 요 주변 지역에 지난 달이나 이번 달이나 평당 거래되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고요. 이 중개사무소, 저 중개사무소 거래하는 건수가 지난 달이나 이번 달이나 별 차이 없이 고만고만 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 주변 지역은 지금 거의 균형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거를 실무에서는 그냥 보합상태라고 한다고요. 보합상태.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균형이라고 한다. 균형. 됐습니까? 자, 그 균형은 어디서 결정돼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균형의 결정이에요. 균형의 결정. 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해서 자, 이게 일단 개념 구별을 했잖아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그리고 균형은 어디서 결정되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에요.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돼요. 그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이거 보세요.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공급량 변화 또는 수요량 변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세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배우들이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가격 변화니까. 가격 변화는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라고요. 그래서 균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균형으로 갈 때는 가격으로 조정 들어간다고. 가격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웬만한 건 다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격으로 조정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가격으로 조정 들어가서 뭐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균형이 결정된 거예요. 가격 조정 들어가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에 의해서. 근데 결정된 균형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 자리 그대로 있어, 그냥. 근데 그 다른 조건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가격 외의 요인.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아까 무슨 변화? 가격 외의 요인이면 수요 변화, 공급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요 곡선을 새로 그리든가 공급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수요 곡선을 새로 그리든가 공급 곡선을 새로 그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 조용하던 동네에 새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이 말이에요. 인구 증가, 그러면 새로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그럼 원래 있던 이 수요 곡선은 사라진다고요. 인구가 증가한 수요, 이렇게 수요가 이동하니까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수요량 증가가 아니라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잖아요.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니까 잠잠해서 이제 이 동네가 예를 들어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모두 100개씩 내놓던 그런 상황이에요. 평당 천만 원에. 근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그게 균형이 깨진다고요. 이 균형이 깨지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물건 내놓는 거는 100개 내놓는데 사려는 사람은 한 130, 40명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만 원 가격이 그대로 있겠냐고. 천만 원 가격은 옛날 얘기고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균형이 깨졌으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한 130, 40명 이 사람들이 다 거래 못해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는 빠져나간다고요. 또 초과 수요 나타나서 이제 수요량 감소, 이제 가격 올라가니까. 일단 균형에서 벗어난 이후로 균형으로 갈 때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공급량은 증가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 돈 되네. 이제 좀 팔아도 되겠네. 예,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증가해도 결국 새로운 균형일 때에는 요거보다는 줄어요. 요거보다는 줄지만 뭐보다 늘어요? 100보다는. 100보다는 늘어나요. 거래 건수가.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계약서 쓰는 건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 올라갔죠?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한 거예요? 수요 증가를 한 거예요.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아까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했어요. 여러분들이 결론은 다 알고 계신다고. 자, 어떤 동네에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 어떻게 돼요? 했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이거 올라가는 거. 이걸 말한 거였어요, 이거.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 이게 결론이라고요. 됐나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수요 변화지, 수요량 변화가 아니잖아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공급자들이 말하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물량을 막 쏟아내놓는 거예요. 잠잠하던 동네에 공급자들이 뭔 이유로 물량을 쏟아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공급 증가예요. 공급 증가. 잠잠하던 동네에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모두 100, 100이었는데 공급이 막 한 130, 40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이 새로운 균형점이 이거예요. 원래 균형은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균형은 얘가 되는 거죠. 새로운 교차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급 증가는 오른쪽에 그리는 거 아닌가요? 공급 증가는 오른쪽에 그리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렸더니 가격 내려갔잖아요. 또 수요 증가 오른쪽에 그렸잖아요. 가격 올라갔잖아요. 맞나요? 자, 근데 요거 모두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 감소도 있고 공급 감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수요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보다는 가격이 내려가겠죠.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여기 물건 내놓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물건이 안 나와.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어. 가격 올라가는 거죠. 맞나요? 여기서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 모두가 이 수요 변화, 공급 변화란 말이에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 또는 공급 곡선 자체 이동. 이거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죠. 이동하면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균형도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균형 이동이에요. 자, 균형 이동. 그 중에서 주로 가격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격.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지역에 전세가가 올라갔대요. 이유가 뭘까요? 잠잠하던 곳에 전세가가 올라갔대요. 이유가 뭘까요? 하면은 수요 공급으로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수요가 증가했거나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꼭 전세가가 아니라 해도요. 국제 유가가 떨어졌대요. 국제 유가가 기름값이 가격이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양자를 붙이지 말아야 되죠. 이때는 수요 곡선 이동이니까 수요 감소이거나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거는 국제 시장에서 석유 수요가 줄거나 석유 공급이 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철칙입니다. 철칙. 그 가격 현상은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지역에 전세가가 올라간 이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공급이 감소하고 하나는 수요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더 따져봐야 돼요. 왜 수요가 증가했는지 왜 공급이 감소했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철거가 많이 됐어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물량이 없어. 물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겠어. 살기 힘들죠.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줄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철거는 안 됐는데 전세가 줄었어요. 공급이.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전세 공급으로 내놨던 거를 월세 공급으로 돌린 거예요.
월세 공급으로 돌리니까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전세 공급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줄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전세 수요가 증가한 것 이후, 이렇게 공급이 감소했던가 또는 수요가 이쪽 동네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왔어. 인구 자체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했을 수도 있겠죠. 전세 수요가 증가한 이후에는. 또 하나는 앞으로 집을 사면은 집값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어버렸어.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 매매 물건 나온 거 찾는 게 아니라 전세 물건 나오는 거 찾는 거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어서 수요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우리 그냥 개론 수준에서는 가격이 올라갔으면 뭐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수요가 증가했거나 공급이 감소했거나, 가격이 내려갔으면 둘 중에 하나다. 수요가 감소했거나 공급이 증가했거나. 이게 바로 균형의 뭐다? 이동이다. 이동. 아시겠죠?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면 돼요. 일단 오늘은 요거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개념 변화, 개념 구분, 그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N쪽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오른쪽은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 변화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이런 말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프 때문에. 그래프에서 수요량 변화나 공급량 변화는 같은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는 선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왼쪽으로 이동하든 이동하는 거는, 선이 이동하는 거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감소. 다음에 균형이 결정되는 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결정이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지 않으면 균형이 아니다. 불균형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는데, 초과 공급인 불균형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초과 수요인 불균형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조정 들어간다. 위가 초과 공급이에요, 아래가 초과 공급이에요? 요 균형점보다 위가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조정 들어가는 거고,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정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거는,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거는 뭐 때문에?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때문에 이동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 거 두 가지, 내려가는 거 두 가지. 자, 여기 이제 균형의 이동인데,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77쪽에 그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제 위에 있는 내용.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균형의 이동. 그러니까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했는데, 넘어가시면 78쪽은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단계에서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눈빛이 벌써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머리 아파요? 할만해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해요. 수업할 때 이 교재를 보는 것은 더 어려워요. 설명할 때 설명을 먼저 들어야 돼요. 교재를 보는 건 더 어려워요. 말로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게 더 어려워요. 아무튼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욕심을 안 내도 된다고요.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 중에 11월, 12월 달에 막 한숨 푹 쉬면서 막 표정이 보여요. 막 나 어렵다, 이런 표정이 보이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미리 알았으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나중에서 알았는데 이분은 한두 번 듣고 다 알 생각으로 온 거예요.
한두 번 듣고. 절대 이게 한두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예, 알게 됐는데,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어요.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서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뭐 예전에 좀 그래도 공부 좀 했겠죠. 근데 한두 번 들으면 알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한 번 듣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러니까 막 엄청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번 시험에 전과목 80점 넘었어요. 그 어려운 공법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라고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더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맨 왼쪽에 이걸 왜 써드리겠어요? 맨 왼쪽에 이걸 써드린 이유는 이 개념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이 개념 구분을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개념을 구분하는지. 그래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 재화의 가격이냐,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냐.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는 같은 수요 구성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 재화의 가격 아닌 이유라면은 수요 곡선 또는 공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야 된다. 근데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왼쪽으로 이동시키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는 그 이동은 적이 없잖아. 그냥 변화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됐나요? 그리고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이 결정되는 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인데 현실에서는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보합이라고 하고. 일단 균형이 결정된 이후라면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그 다른 요인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선의 이동이니까 얘네들이. 그럼 선이 이동하면은 교차점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균형의 이동이다. 근데 그게 주로 이제 가격을 많이 얘기한다. 물론 이제 균형 거래량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균형 거래량도 얘기하는데 주로 가격을 많이 얘기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두 가지, 가격이 내려가는 거 두 가지 그렇게 한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탄력성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하고 이제 이번 순환은 지나가겠습니다. 탄력성은 이거는 이제 개념만 말로만 하고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어떤 충격을 줬을 때 이렇게 반응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공을 튀겼을 때 공이 많이 튀어 올라오느냐 적게 튀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탄성이 크다 적다 하잖아요. 지금 이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수량.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거 보는 개념이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우리 수량이 바로 뭐예요? 수량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에요. 수량이 이렇게 나타날 때 여기 수량 있잖아요. 수량. 이 수량이라는 게 수요 수량이거나 또는 공급 수량이 되겠죠. 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뭐뭐 있었어요. 가격도 있었고요. 소득도 있었고요. 관련재 가격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얘가 얼마만큼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요거 보는 거예요. 또는 얘가 가격이 변할 때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고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 딱 하나만 예를 들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점심 한 끼 식사. 이게 만 원 하던 게 만 오천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줄겠죠. 뭐 도시락을 싸서 다니든 뭐 굶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량이 줄기는 줄 거 아니에요. 주는 거는 당연한 전제 조건이에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자, 액세서리 만 원 하던 게 만 오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줄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먹는 거든 치장하는 거든 수요량은 줄어들 거라고요. 근데 어떤 게 수요량이 더 많이 줄어드느냐 적게 줄어드느냐 그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게 더 많이 줄겠어요? 점심 한 끼 식사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올라갔을 때 하고 액세서리가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올라갔을 때 하고 어떤 거를 수요량을 더 크게 줄이겠냐고요. 액세서리를 더 크게 줄이지 않겠어요? 이제는 대답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치장은 해야 되겠다는 뜻인지, 예, 그래도 치장은 해야 되겠다. 아무튼 보통은 액세서리를 더 많이 줄일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반대로 만 원 하던 식사가 5천 원으로 하락하면은 수요량을 늘리겠죠. 도시락 안 싸다니고 사먹고 굶지 않고 사먹고 더 수요량을 늘릴 거예요. 만 원 하던 액세서리가 5천 원으로 하락하면은 수요량을 늘리겠죠. 어떤 걸 더 많이 늘릴까요? 또 점심을 배 터지게 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액세서리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가격 변화가 있어도 수량 변화가 적어요. 수량이, 수요량이 늘어도 조금 늘고요. 수요량이 줄어도 조금 줄어요. 근데 액세서리 같은 거는 수량이 늘어도 많이 늘고요. 줄어도 많이 준다고. 이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기는 느는데, 많이 느느냐, 조금 느느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긴 주는데, 많이 줄어드느냐, 조금 줄어드느냐. 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보는 게 뭐라고요? 탄력성이요. 이 개념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수량 변화가 클수록 탄력적인 재화, 수량 변화가 작을수록 비탄력적인 재화다, 이렇게. 근데 왜 이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집중적으로 정책이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탄력성이 큰 재화는 별로 신경 안 써요. 탄력성이 작은 재화는 그거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민생이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기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화의 성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화의 성격을. 그 재화의 성격을 탄력성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인 재화. 수량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인 재화. 그게 이제 가격에도 그런 탄력성이 있고 소득에도 그런 탄력성이 있고 관련재 가격에도 그런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요거는 이제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소개만 하고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곧 나중에 더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겁니다. 유량, 저량 개념 구별하는 거,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그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다음에 탄력성은 개념만 기억하세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하는 거야. 오늘 돌아가셔서 숙제가 있죠. 일주일간. 저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 경기 변동론은 이제 간단하게만 할 거니까 탄력성은 이제 쭉 지나가는 거예요. 탄력성은 쭉 지나가시고요. 뒤에 그 저한테 오늘 어디 할 차례냐고 물으면은 108쪽에 경기 변동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108쪽에 경기 변동론. 아시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